이번에는 어떤 숫자의 팩터들의 숫자와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의 경우인데, 12는 어떤 수들의 팩터들로 구성될 수 있을지 보는 거죠. 물론 소수, 프라임 넘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넘버와 프라임 넘버 아닌 경우를 다 합쳐서 생각해 보는 건데, 12는 2의 2성 곱하기 3의 1성이라고 하는 프라임 넘버들의 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 이러한 조합의 서브셋,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몽땅 다 12를 구성하는 팩트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에 따라서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3의 0성, 3의 1성. 따라서 경우의 수는 이두 가지 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exponent of 2 해서 2의 exponent와 3의 exponent. 2는 0, 1, 2가 가능하고, 그리고 3은 0과 1이 가능하죠. 따라서 가능한 조합을 이렇게 매칭하게 되면 6가지 경우에 따라서 2의 제곱 제로성 곱하기 3의 제로성 이퀄 1. 이건 역시 이것이 요 녀석의 서브셋이잖아요. 그죠? 팩트로서 서브셋이죠. 2의 1성 곱하기 3의 제로성 역시도 팩트로서 얘의 서브셋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능한 모든 서브셋을 다 나열해 보면은 12를 구성하는 모든 팩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 소수도 있을 수 있고 2와 3은 소수이지만은 나머지는 소수가 아니죠. 이렇게 팩터들의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5의 0, 1, 2성까지 그리고 2의 3성, 5의 2성과 2의 3성으로 구성되어진 숫자. 5의 제곱이면 25죠. 2의 3생면 8이죠. 25 곱하기 8 하면 200이 되죠. 200입니다.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성하는 모든 팩터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3개고 4개니까 3, 4, 12, 12개의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2의 0성, 5의 0성부터 해서 2의 3성과 5의 2성까지 쭉 나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는 2와 5가 있죠. 나머지는 다 소수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2와 5라고 하는 소수, 그죠? 소수 외에도 다른 팩터들을 찾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